2020년 7월 6일 미국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독립기념일이라 휴장을 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매수를 합니다. 오늘도 QQQ를 한 주 살 건데요. 보유 종목 한번 볼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ANC, 인텔, 엔비디아, 넷플릭스, 아도베. 정말 이 최우량주를 이렇게 한 번에 살 수 있는 건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이걸 올해서야 알았다니 원통합니다. 수익률 한번 볼까요? 년 수익률이에요. 년 수익률.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와 플러스 20%네요. 2011년도부터 봐서 2018년도 한 해만 0.96% 마이너스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이 난 올해도 현재까지 20% 수익률입니다. S&P랑 보면 확연하게 더 수익률이 높은 걸 알죠.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시장가로 바꿉니다. 매수 한 주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QQQ 트러스트 시장가 한 주 환율은 1199원 확인. 바로 매수 체결 통보가 뜨네요. 오늘은 빨리 자야 됩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거든요. 요즘의 낙은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축구 보는 낙과 매주 금요일 기계적으로 미국 주식 ETF QQQ와 다이아를 매수하는 낙으로 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